오늘 해볼 게임 힐링 스토리를 가진 간단한 퍼즐 게임이고요. 매우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 및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더 프레임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소리가 조금 큰 것 같다. 소리 조금 줄여주고. 오,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새로워하기. 오, 트레일러에서 봤던 장면. 이걸 눌러보래.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요거를 보고 하면 되는 건가? 여기를 눌러? 여기를 칠해? That's it. 풀품할 작품에 더 가까워졌어. 꼼꼼하게. 꼼꼼스. 좋아. 다 된 거 아니야? 노란색 물감. 성공하면 꿈에 더 가까워진다. 이게 뭐죠? 영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영도는 끝나고 볼게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가? 내 맘대로 칠해도 되나? 노란색밖에 없어, 근데. 노란색밖에 없는데 다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나? 색이 조금 다르긴 하구나. No. 아니야? 다른 곳을 먼저 그려야지. Alright. 여기야? 어, 여기구나. 오케이. 아, 색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뭘까? 여기 뭔 그림일까? 아직 남았어. 좀 더 조심해야겠다. 여긴 이미 그렸어, 여러분. Yeah. 여기야? 뭐 대충 칠해도 알아서 되는데? 내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었구만. 됐지? 여기야 이번에? 이게 뭔 그림이지? 어, 흐른다. 어, 안 돼. 어, 흐른다. 아니, 여기 아니래. 그래, 근데 물감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를 그려야 될까? 여기? 됐나 본데? 오. 붓. 오래된 붓. 자주 쓰는 붓. 이미 많은 색이 묻었지만 여전히 쓰기 좋다. 이렇게, 아, 이렇게 화면을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라디오가 반짝이는데? 라디오를 눌러보라는 건가? 다른 건 반짝이는 게 없네요. 뭔가 있다. 노트에는 내 생각과 여행 다녔을 때 보고 들은 것이 적혀 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 무척 소중하다. Alright. 지난번에 이력서를 작성하다 말았네? 빨리 완성하자. Dear, Bob, Hope, This, Letter, Find, You, Write, I'm, A, Graphic, Designer, and Illustrator, Art, Has,
pin my passion. 그냥 하나만 눌러도 되는 거 아니야? All my life. Hope you can consider me as one of your contracted artists next year. Thank you. 일단 이력서 여기까지 작성하고 내일 계속해야지. 자주 사용하는 스케치북. 예전에 연습했던 그림이 많이 들어있다. 이건 뭐지? 상자 위에 타일들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 나중에 퍼즐인가 보다 이거는. 일단 깜빡이 들어온 거를 먼저 눌러볼까요? 깜빡이 들어온 걸 먼저 보자. 라디오.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자. 어떻게 열어? 어. 이런 걸 써봤어야 알지? 야. 음악은 틀었고 다음은 뭐 할까? 우리 이제 뭐 함? 또 반짝이는 게 있겠죠? 없는데? 아무거나 해도 되나? 배가 항의를 하듯이 꼬르륵거리니 아침을 먼저 준비해보자. 아침. 아침 못 참지. 커피를 마시면서 그림 그리자. 커피. 이거. 이거? 어떻게 마셔? 아, 컵을 놔. 컵을 놓고? 커피를 내려야 하겠지? 넣고? 이런 걸 써봤어야지 말이야. 오. 됐나? 들어서?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야. 마셔. 커피는 준비해놨으니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마시자. 지금은 또 아니야? 소리가 좀 크거나 그러면 말하세요. 말해주세요. 음악 소리가 크다 이러면.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밭에 서 있는 이젤. 저기에서 스케치해보고 싶다. 뭘 해야 될까? 그림? 그림 그릴 때 마시자 그랬는데. 평소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마감 시간에 가까워졌어. 더 열심히 해야지. 빵! 아침 식사로 오늘의 힘을 충전하자. 톡! 그렇지. 계란 프라이. 토스트, 아니야? 아, 토스트는 여기구나. 어, 겨우 이걸로 배가 차나? 어, 먹는다. 옴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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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치즈를 넣었네 안에. 토스트 하나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건너편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건너편도 화가야. 어르신 언제나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지만 그림은 정말 잘 그리시네. 스케치 연습이나 해보자. 어떡해요? 고양이가 나른하게 자고 있다. 고양이 그려? 아, 이거 이렇게 동전 문제를 듯이.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동전 문제를 등 이런 거. 어르신의 늙은 고양이. 다음. 어르신. 계속 그림만 그리는 어르신은 여태껏 나를 의식하지 못하신 것 같아. 뭐야, 분명히 뒷모습인데 왜 앞모습을 그려주지? 뒤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스케치면. 싹싹싹. 옆집에 사는 어르신 화가님. 풍경화 유화 엄청 잘 그림.
항상 나를 못 보시고 계속 그림만 그리신다. 여기서 오랫동안 외롭게 다녔어.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음악이 좀 큰 것 같긴 하다. 여기서는 할 수가 없네. 그 이 그림 정말 예쁜 그림이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아. 나도 꽤 잘 그리는데? 어르신 집에 있는 그림, 내 방에서도 비슷한 그림 본 적이 있어. 커피 남았었어. 설거지도 안 하고? 어둡고 흐린 도시와 거리의 행인. 그림이 뭔가 너무 단조로운데? 어르신께서 매일 엄청 집중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보니 나도 질 수 없지. 그림에는 자파전, 특히 빨간 우산이 눈에 띄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나중에 채워넣었나 보다. 찾았다! 그 그림과 비슷했던 게 이 그림이구나. 하지만 어딘가 다른 것 같네? 뭐가 다르지? 아! 여기 달! 달인지 해인지 이게 안 채워져 있어. 똑같이 만들어줍시다. 안돼, 흘러내린다. 양 조절에 실패했나봐.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야? 됐다. 그림 뒤에 뭐가 열렸어. 잠시죠? 해바라기가 가져다준 영감. 그림 뒤에 제이라고 서명한 쪽지가 숨겨져 있어. 제이는 누구일까? 내 기억엔 없는데? 제이? 내 집에 누군가 있어요.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누워서 껌먹히지. 기다려봐. 어? 어? 회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 이 그림은 방 안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이걸 찾으면 되나 보다. 그치? 해바라기 그림 찾아봐. 해바라기. 아니 왜 헷갈렸어. 또 여기 있다. 상자에 그려진 그림이 해바라기 그림과 똑같아. 두 개의 물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 누를 수 있다. 색깔 진한 거? 진한 거. 요거 하나 뭐죠? 요거 짜잔. 어? 초록물감 열렸다. 근데 내가 언제 여기 넣었지? 초록색 물감. 이렇게 물감 하나씩 얻나보다. Alright. 어? 물감을 찾았으니 전시작품을 계속 만나가자. Alright. 아, 이 그림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완벽한데? 하하. 전시회 내기에는 뭔가 좀 심심한 그림인데? 어? 뭐야? 그 순간 머릿속에 영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멈춰있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옆집 할아버지 방 맞죠? 햇살을 찾는 해바라기가 여자의 캔버스에 활짝 피어났다.
아닌가? 햇살이 그가 그린 들판에 옅은 주황색의 빛을 비추었다. 뭐지 뭐지? 내 방이랑 좀 다른데? 고양이다. 때걸루? 하얀 도어지는 추억과 감정의 물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황색과 흰색으로 섞인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다. 어? 아까 봤던 그림이잖아. 그림마다 또 어떤 뒷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어? 챕터 1 끝? 어? 뭔가가 물감을 밟은 것 같아. 어떻게 물건이 다 어지럽혀져 있어. 때걸룩 아니냐 이거? 발자국이 때걸룩인데? 이렇게 갔어.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 않을까? 어? 뭐가 있다. 조각 하나 확인. 여기에 조각이 왜 있지? 엑소디아 겟. 음악 틀고? 다행히 고장은 나지 않았네? 어디야 뭐야? 어이 여기서? 분명히 없었는데 왜 발자국이 새로 생겼지? 이쪽. 아 이쪽도 엉망진창이 됐어. 일단 치우고 나서 어떤 말썽꾸러기인지 찾아내야겠어. 이거. 어? 조각 또 조각조각 그리고 여기를 놓고 배가 좀 고픈 이 와중에? 오케이 익숙해 익숙해 또 먹어? 그래 아까 그걸로는 모자라긴 했어. 또 먹어. 엥? 아까 스쳐 지나간 그림자는 뭐야? 다시 내려왔어. 어? 여기 하마터면 노트북이 고장날 뻔했어. 먹어. 세 번째 조각이다. 그래도 아직 모자란 것 같아. 어제 편집한 내용도 다! 고양이 녀석! 다시 작성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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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Well. 좋아. 고양이가 지나간 곳마다 조각이 있대. 커피도 한 잔 내리자고. 일단 커피는 왜? 왜 나중에 마셔? 바로 마시지. 어, 여기 있다. 범인 검거. 검거 완료. 늙은 고양이. 와, 이게 돼? 저 몸으로? 고양이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깜짝 놀랐어. 뭔가 누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썽을 일으킨 고양이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할배. 할배랑 고양이. 고양이가 무사했으면 좋겠어. 둘의 이런 모습 너무 귀엽다.
조각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야? Right. 조각들을 맞춰보자. 껌이지. 한 방에 클리어. 이게 뭐지? 이번 그림도 방에서 본 것 같은데? 고양이가 쩌르고 있는 그림. 무슨 그림이죠? 난 못 본 것 같은데?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거 아니야? 아닌데. 어디 있지? 내가 모르는 비밀 공간이 있나? 이건가? 아닌데. 버그로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있다고? 아! 아! 이건가? 아, 이거다! 그림이 아니라, 이거였네. 와, 이거였네. 와, 하나, 둘. 다섯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여기. 풀렸다. 빨간색 물감. 그럼요. 보여줘.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 기억나? 걔가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낳았어. 또 제이가 쓴 편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양이 그림. 제이가 누굴까? 야. 새로운 색깔 하나 더 생겼다. 계속해서 작품을 완성하자. 오케이. 아니 얘는 지금이 화가라면서 자기 물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위에랑 여기 빨간색은 작품. 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 작품을 떠. 어? 여기가 아니라고? 아, 맨 위에 아니야. 맨 위에. 완벽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좀 너무 추상주의인데? 그림이? 너무 추상적이야. 골목 옆 알록달록한 빨간 벽에는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가 가득하다. 그는 전단지 너비에서 한 장을 꺼내 벽에 붙이려 준비 중이다. 내가 눌러야 되나? 그가 동작을 멈추더니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주황색 그림자를 보았다. 고양이가 바닥에서 뒹굴며 애교를 부렸고 주인이 불안해했던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얘가 주인인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쥐었던 고양이가 주인과 죄의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남자가 주인이고 남자가 주인이고요. 다시 만난 거구나. 아하. 벽보를 몇 개를 붙여놓은 거야? 여기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만났다. 뒷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무슨 이야기야 대체? 아직까진 이해가 안 되는데? 계기 할아버지의 예전 얘기일까?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남자가? 창밖에 내리는 이슬비에는 뭐시기 뭐시기. 이거 대사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오. 빗소리와 음악의 조화가 너무 좋다. 아. 아니 뭐 몇 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맨날 먹는 것 같아.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보니 내용이 또 사라졌어. 지난 이틀 동안 쓴 파일도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는데 대체 원인이 뭘까? 뭐지? 설마 매일매일을 루프하는 건 아니겠지? 뭘까? 매일매일을 루프? 근데 또 비가 안 왔었으니까 또 매일 루프는 아닌 것 같고. 여기로 이사 온 후 처음 내리는 비네. 어르신이 보고 계시는 저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맨날 어디서 봤대. 어 이건 알지. 이건 알지. 뭐야 손이 왜 이래. 이 그림은 확실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의 젊을 적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어르신 아픈가 봐. 이거 병원에서 쓰는 링겔이잖아. 링겔 맞고 있네.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신가? 아뽀 링겔 맞고 있어. 그림 찾아야죠. 요거죠? Really? 아까 어르신이 보고 계시던 그림은 이거였어. 완성되지 않은 곳이 어디지? 노란 우산과 빨간 우산. 어? 우산이 아예 없는데? 그려줘. 쓱싹 쓱싹 완성. 역시 나야. 계절 그리는데 나? 와 화가 나 화가. 이야 다른 방향으로 가는 행인. 다른 색의 우산. 그들이 비껴 지나가는 순간에 상대를 의식했을까? 상점 그림. 노란색 우산, 초록색 간판, 배경이 익숙한 또 다른 그림. 이것도 알지? 바로 옆에 있잖아. 초록색 간판. 쇽.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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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꼼꼼하게. 꼼꼼스.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는 안 되네. 너무 꼼꼼하게 했다. 짜잔. 어? 아니라고?
왜 맞잖아. 아, 우산도 우산도 그려줘야 되네. That's it. 됐다. 나를 속여? 감히? 초록색 큰 간판은 어두운 거리에 유난히 눈에 띈다. 노란 우산을 든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있다. 거리 그림, 태양, 우산 이외의 방에 있는 그림의 구도와 비슷한 것 같아. 어? 이런 게 있었나? 이거구나. 이 그림의 주제도 비오는 날과 도시와 관련됐는데 아까의 그림과 연관이 있을까? 노란 우산?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줄까? 빨간 우산 줄까? 어? Yeah. 됐다. 뭐야 이렇게. 그림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여.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 비가 그친 것을 알았을까? 사랑하는 앰버, 비가 온 그날 우리가 간판 아래에서 우연히 만나 날씨가 화창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줄 몰랐어. 앰버라는 사람에게 써준 것 같다. 부인이겠죠? 아니면 여친? 이 세상의 그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연결되어 있나? 아,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아닐까? 이렇게. 그치? 야. 그래, 그림의 소전 이거였어. 비가 온 그날 간판 아래에서 날씨가 화창해질 때까지. 됐잖아. 이 그림은 내 방에 있는 그림과 거의 똑같아. 차이점은 뭐지? 뭐야? 다 됐잖아. 뭔가 많이 바뀜. 이거 다시 눌러볼까? 뭐지? 뭐가 남았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 어? 잠깐만, 이 그림은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한 장? 뭘까? 뭐랑 비슷하지? 간판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맞나? 이렇게. 뭐야? 세 장의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이 그림들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 파란색 물감. 최근 들어 왜 매번 특이한 곳에서 그림과 물감을 발견하는 걸까? 나야 모르지. 어르신은 그림 중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앞만 봐도 젊은 시절의 어르신일 것 같단 말이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제이로 서명된 편지? 얘는 누구야? 부인? 부인일 것 같긴 한데. 흰 옷을 입은 여자 앰버?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오케이.
파란색 가운데 여기죠? 근데 앞만 봐도 전시회에 내놓기엔 좀 창피한 작품이란 말이지. 다 해야 되네. 거의 다 완성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안 나는 걸까? 완성! 그래도 조금만 더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주룩주룩 내리는 빗물이 거리에서 가사 없는 노래를 한다. 우산이라는 꽃들이 빗속에서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난다. 갑작스럽게 온 소나기가 그의 일정을 방해했고,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림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되는 그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오. 급하게 상점간판 아래로 비를 피하러 간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점 허락을 맡았나요?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다. 이 이야기는 뒤에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지? 우연한 만남. 번개친다잉? 괜찮아요? 오 뭐야 쓰러졌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보인다고. 어? 무슨 일인 거지? 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불을 켜자. 뭐야? 내 집이 이상해졌는데? 불이 켜졌다. 이젠 잘 보일 거야. 문이 잠겨있어서 안에서도 열 수가 없어. 낡은 사진의 조각. 낡은 사진 속에는 꽃밭 그림이 있고 방에서 찍은 것 같아 보인다. 뭐지? 방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림이 다 이상해졌어. 일부분이 지워졌다. 뭐야 다 지워졌어. 무슨 그림이었는지도 못 알아보겠어. 물감이 왜 다 녹아버린 거지? J! 반대로 써져 있는 J.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반대로? 거울색에 뭐 그런 건가? 창문이 막혔나봐. 나뭇결만 보여. 분명 달력을 뜯었었는데 왜 아직 1월 23일이지? 헐. 갑자기 무서워. 공포영화 같아, 갑자기. 접시는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다. 토스트기에 아래, 아, 위, 아래, 아래에 빨간색 부어. 빨간색을 어디에다 맞추라는 건가? 빨간색을 어디에다 맞추는 건가? 빨간색을 어디에다 맞춰? 위, 아래, 아래? 컵받침 밑에 이상한 부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어! 방이 바뀌었어. 여기 언제 문이 있었지? 빨간색 우단 하나가 그려져 있네? 요거를 바꾸는 건가? 기다려보세요. 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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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안 되는데? 그냥 누르는 건데? 저거랑은 관련이 없나? 퍼즐이야 퍼즐. 어? 책자 위에는 부호가 표시돼 있어. 이건가? 아, 연결하는 건가? 잠깐만. 위, 그니까, 이쪽, 아래, 아래. 이렇게 연결? 이쪽, 아래, 아래. 이렇게 연결? 됐다. 그리고, 초록색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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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3시? 7시 3시, 11시 3시, 7시 3시. 11시 3시, 7시 3시. 11시 3시, 7시 3시. 8. 파란색은 6시 3시, 12시 9시. 6시 3시, 12시 9시. 6.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에 노란색 있나봐. 12시, 12시, 7시. 테이프도 없어졌대. 12시? 12시? 7시. 1, 6, 1, 8. 숫자 4개? 이거? 엠버. 1, 6, 1, 8. 엠버. 열렸다. 인쇄창 하나가 떴어. 인쇄해서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어? 그림 아니야? 그림 조각. 캔버스 일부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세트. 그리고 요것도 퍼즐 같은데. 빨간 우산? 이거 눌러볼까? Really?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건가? 구도는 사진과 똑같아 보이는데? 아! 이거다! 근데 보라색이 없는데? 보라색이 없어. 보라색을 구해야 돼. 색깔이 모질라. 이 그림은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이거 보라색 추출 가능? 뭘 해야 될까? 빨간색 우산. 아, 설마 엠버? 맞나보다. 엠버. 됐다. 엠버, 그녀의 이름이야. What? 여기는 어디지? 이 그림들은 다 뭐고? 오, 나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포 게임 같은데? 힐링 게임이 아니었던 거. 다시 만들어. 노란 우산, 빨간 우산. 그리고 어? 엠버의 편지, 파란색 동그라미. 고양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뛸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반가워요. 엠버.
두 사람은 이웃이었을까?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는 비. 혹시 그들은 그때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을까? 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여기에 빨간색이고? 아닌데? 여기가 뭔가 허전한데? 이쪽?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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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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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이다, 식물. 아니야? 어라? 아닌가? 아닌가 본데? 아니면 토스트? 뭐지? 높은 곳에 걸려있는 카세트 그림. 여러 기하 노형으로 구성된 잔. 혹시 아 아까 그 파란 동그라미 이거. 그러면 동그라미 파란색 이런 식으로 얻어야 되나 보다. 고양이 아까 처음에 여기 있다. 눈알 왼쪽 꼬리. 눈알 왼쪽 꼬리. 눈알 왼쪽 다리. 그리고 꼬리는 전부였나? 끝에만. 끝에만. 비가 내린 그날에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취미가 같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같이 그림 그리러 가요. 빨강. 그리고 이거. 해바라기 그림.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뭐가 다르.. 아 여기 이거 꽃잎이 없네 그네. 어? 더 있나 본데? 아 여기 있다. 어? 더 있어? 여기 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숨어있어? 드디어 완성했어. 영감은 거기서 얻었어. 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만날래? 엠버. 그 완성된 그림은 어느 것일까? 다 됐다. 이것은 그녀의 그림이었구나. 그 익숙한 해바라기 그림. 원은 파란색 원, 노란색 삼각형, 빨간색 저거. 어 뭐야? 아. 어? 삼각형이 없는데? 어라? 어라? 이게 삼각형이 아닌 건가? 이게 네모고. 아! 이건 확실히 네모잖아.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노란색인가 보다. 이건 찢겨져 있네. 맞네 맞네. 각 편지에 나타난 색깔을 기아 도경에 적용한 것이다. 저 두 사람이 이야기에 나오는 건가? 부엌 그림. 그림 속의 수납장은 기억이 잘 안 나. 익숙하지만 흰색 물감. 이제 저걸로 저 그림 완성하면 되나 보다. 이걸로 완성 못하는 게 장난이었네. 보자 보자.
하얀색,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여기 초록색. 내 기억과 좀 다른 부엌 장면. 부엌을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건가? 갔는데 뭐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무서워 나. 두근두근 두근두근 짜잔. 오! 아니 똑같은데요? 어 뭐야 뭐야 생겼어. 밀실 안에 있는 상자와 같은 이미지. 왼쪽에 그림은 뭔지 알 것 같아. 난 모르겠는데. 가서 보자. 두 개, 네 개. 어디 어디였지? 기억력 테스트 오지네 게임. 여기가 두 개. 어? 아! 여기가 우산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 그림을 보는 거였어. 나뭇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산! 비구름! 오케이. 노란, 빨강, 파랑. 우산, 비구름, 노란, 빨강, 파랑. 우산. 어, 이거는 맞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맞는데? 왼쪽에 그림은 뭔지 알 것 같아 이러는데. 이거 맞는데? 왼쪽에 그림. 뭐가 다른 거?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응? 보라색이 아직 없어져서는 안 되고. 뭐가 다른 거지? 우산. 뭘 눌러야 되나? 다 하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저 그림이 뭔지 알 것 같아. 저거에 대해 찾아야 되나? 뭐지? 전혀 모르겠는걸? 여기는? 너흰 이제 내 것이다. 전혀 모르겠어. 아이고, 뭐가 다른 걸까요? 요거는 보라 물감이 아직 없고. 다시 봐보자. 맞는데? 똑같은데? 왼쪽의 그림은 뭔지 알 것 같아. 왼쪽의 그림. 맞는데 이게? 응? 우산 맞잖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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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보이지 않는 짙은 천장에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그림들. 뭔가 어이없는 걸로 내가 놓친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너는 네가 되고 난 네가 될 수. 어 잠깐 저 위에 방 위에 뭐가 뭐지? 이걸로 하는 건 맞는데? 없었잖아 고양이. 뭐야 버그인가? 버그인가 봐. 토스트기 화장편 비밀번호 없는데 이미 썼어요. 버그였나봐.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제2의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야. 사진 속에 있는 사람 나야? 카제트? 아까 높은 곳에 걸려있던 그 그림인가? 사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맞아. 그런데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설마 지금 주인공은 이미 죽은 상태고 뭐 그런 건가? 예전 기억 그림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걸지도? 이거 자체가 그림이고 저 할배가 그린 그림이고 죽었고 추억에 잠겨있는 뭐 그런 느낌일지도? 봐봐 여기 고양이 없잖아. 뭔가 버그인 듯? 고양이 없음. 응? 그림의 카세트 내 거인 것 같아. 흰색. 카세트도 부엌과 마찬가지로 변해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어? 테이프 나옴. 머선 음악이.
어, 다시 돌아옴. 아닌가? 살아 움직인다. 오. 뭐? 다른 공간, 이 세계? 어, 뭐 있어? 내가 잘 알던 한 사람, 그날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헐, 뭐야 이거? 진짜 맞나봐. 진짜 유령인가봐. 이 음악 그리고 이 경치. 앞치 팔배인 것 같아 남자는. 저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나야? 저 창문, 내가 기억하는 그 장소인가? 빨간 우산이다. 나는 여기서 자주 일했고 서로가 굳이 약속하지 않았지만 카페에서 그와 자주 만나게 됐어. 여기서 같이 비를 피한으로 계속 만나는 장소가 됐지? 그리고 우리 둘만 아는 숫자 뭐 1918 1918 1918 1618인가? 1918 1618 이 하얀색 테이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 이어진다. 창문 밖의 풍경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무슨 사연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있는 매 순간을 전부 그리고 싶어. 그와 함께 그렸었던 이 경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보라색. 이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물감이다. 혹 가장 중요한 물감. 돌아왔어. 보라색 물감. 보라색은 나의 색깔이다. 퍼스널 컬러. 이거 이제 칠하면 되나 보다. 저 마지막 그림 내가 완성하지 않았었나? 마지막 오케이. 그림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랬었잖아. 그치? 여기 있다. 밑엔 다 보라색이고. 그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이런 날들이 지나고 우린 어떻게 됐을까?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더라. 왜 갑자기 슬퍼? 이 붓을 통해 그 시간들을 다시는 잊지 않으려고 해. 왜 갑자기 슬퍼? 애가 노란색. 여기도 분홍색. 이런 날들이 지나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빨간색, 하얀색. 진짜?
아니라고 해줘. 마법의 붓 다시 돌아온다. 생각났어 그날 그리고 그 곡도.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에 내 작품을 보러 오라고 그를 초대했었어. 매번 문을 열고 그를 볼 때마다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 평소처럼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토론하고 있었고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나 합격했어. 유학. 축하해. 마음은 축하하지 않겠지. 가지마 이거겠지. 가지마. 젯. 제이가 제이였나봐. 축하하진 마음은 있지만 헤어져야 하는 그 마음. 젯. 할배 이름이 잭인가봐요. 죽은건 아닌건가 그러면? 그냥 이러고 헤어졌다 이거야? 죽은건 아니고? 어 다시 돌아왔어. 제이 이건 반대로 쓴 제이? 여기다가 잭. 이 글자다 했다. 집에 거꾸로. 어? 대문자로 거꾸로. 아하. 됐다 됐다. 자. 어?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 창밖의 풍경과 소리가 달라졌어. 잭. 할배, 할배 맞지? 뭐야? 맞네. 그림 속, 그림 속이었던 거네, 내가. 그림 안에 있던 거네. 나는 그림에 있던 거야. 전시돼 있네. 추억의 일부였던 거임. 어? 이게 진짜 난가? 살아 죽은 건 아니었네 다행히. 그냥 늙은 거네. 자식들도 있나봐. 근데 잭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헐. 둘이 이루어지지 못했나봐. 최선을 다해서 그리겠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렇지 잭? 아닌가? 잭 할배랑 이어진 거야? 안 이어진 거지. 어 설마 이러고 끝나? 안 알려주고? 근데 분위기상 아 아까 할배가 죽은 게 진짜 죽은 거고 결혼도 다른 사람이랑 한 것 같죠? 결국 유학 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잭이랑은 이어지지 못하고 할배는 진짜 평생 이 여자애만 그리워하다가 고독하게 간 거네. 안 돼.
영화 한 편 다 봤다. 영화 한 편 다 봤다. 어? 챕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더 있어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려나? 킹레는 갔네. 노래는 좋아. 나오겠죠? 할배 챕터가 생각보다 사람 많이 들어갔네 게임에. 어 사람 코리안 했다. 코리안 주아 우아한 브라더스. 우아한 형제들? 배민 배민 회사잖아. 배민에서 투자했나 본데? 감동 있는 스토리였다. 근데 어떡해요? 할배 챕터 선택 이거면 되나? 할배 챕터가 있다고? 어, 없는 것 같은데? 할배가 주인공으로 나온 챕터가. 어! 잭! 이건가? 아, 있네. 아, 이거구나. 해야지. 궁금하다. 할배 이야기 궁금하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서 바로 갈게요. 잠시만요.
자, 두 개다. 잭 칼벨.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봅시다. 음악이 조금 컸어가지고 줄일게요. 잭 후일담 뭐 이런 건가? 어렸을 때. 내 걸로. 뭐야, 뚱냥이 별로 살도 안 쪘을 때는? 배고픈 거야? 길고양이였을 때보다 살이 찐 것 같네. 흑투성이였던 모습도 이젠 기억이 안 나. 이게 찐 게 아니라고? 이 많은 고양이 통조림은 그들의 지방을 담당하고 있다. 열어. 냥이들 이리 오세요. 우와, 푸딩이네. 얘는 주황색이 거의 없는데 얘는 몸 대부분이 주황색이네요. 반대네, 반대. 앰버가 이 장면을 좋아하겠다. 그녀는 뉴욕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아, 뉴욕 가고 난 이유인가 보다. 그녀와 함께 만든 추억. 나도 밀레처럼 성공한 화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필기용 책상.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외출할 때가 아니야. 최근 들어 마음에 드는 작품. 어? 내 방에도 아까 그 방에도 있던 것 같은데. 엠버가 남긴 물감 상자.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항상 생기가 넘쳤으면 해. 그럼 여기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이제 누구야 그러면? 풍경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스케치한 걸 먼저 보자. 스케치? 이것 봐. 그녀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 작품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 노란색도 없는데? 못 따라오나? 일단 있는 거부터? 초록색 먼저. 여기가 아니라? 맞는데요? 우리가 함께 스케치했던 보리밭. 그리고 흰색. 그때 우리가 함께 듣던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아. 따뜻한 햇빛과 산들바람이 함께한 피크닉.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야. 오, 뭔가 다른데? 그날의 장면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파란색도 해야 되나? 파란색. 파란색이 없어,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노란색. 누구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지? 그녀가 보낸 편지야! 뉴욕에서도 그녀 여전히 밝네? 16일 밝고 그들의 비밀 숫자! 카페에서 그랬었던 비밀 숫자. 그들만의 비밀. Dear Jack, 뉴욕 도착한 순간부터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편지를 보내. 미안. 난 이미 뉴욕 숙소에 잘 도착했어. 여기 모든 것이 신선하고 현대적인 건축물과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 너도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연합 전시회는 다음 달에 열릴 거야. 잘 되길 바래줘. 출신일 사진도 함께 보내. 뉴욕의 고양이도 동물 동거래. 정말 귀여워. 큰 야옹이와 작은 야옹이도 보고 싶어.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지난번에 네가 노란색 물감은 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내 유아 상자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알고 있겠지?
네 답장을 기대할게. 1618 노란색 물감 있구나. 큰 도움이 됐어.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지. 덜컥.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노란색 물감 영감이 좀 생긴 것 같아. 밝은 햇빛을 생각나게 하는 색이야. 쓱싹쓱싹. 말로 그녀의 물감 덕분이야. 감사의 답장을 보내야겠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겼으니 엠버에게 답장하자. 뭐라고 답장을 쓸까? 사랑하는 엠버, 내가 뉴욕에서 잘 네가 뉴욕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야. 사진을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한 것 같네. 우리도 네가 보고 싶어.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끝? 더 써야지. 어떻게 써도 마음에 들지 않네. 나중에 다시 써야겠다. 나중에 다시 쓴대. 제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하는 챕터인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잠든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놔야지. 잠든 고양이들. 엠버가 이 장면을 좋아하겠다. 통조림이 고양이들의 털을 더욱 부드럽게. 뭘 눌러야 될까? 라벤더 향긴 마음이 평온해져. 물감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데. 다시 써야 되나? 고양이들의 스케치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사랑하는 엠버, 네가 뉴욕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야. 나도 언젠가 네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없어서 고양이들을 그려봤어. 다들 잘 있어. 쉣. 쏙. 야, 구식이다 이거. 촉 눌러주고. 편지가 또 올까? 설마 이러고 한 번도 안 온 건 아니겠지? 그럼 너무 슬플 듯. 왔냐 편지? 어? 몇 번 왔나 보다. 편지가 또 올까? 하나였는데 세 개로 늘어남. 어? 시들었어. 꽃이 다시 필까? 안돼! 마지막 입새! 시든 라벤더. 비록 시들었지만 여전히 햇살의 냄새가 나고 있어. 안돼! 뭐야 이건? 조각칼을 마지막으로 언제 잡았었지? 옛날 작품을 좀 정리해야겠어. 큰 야옹이가 많이 늙어서 쉬는 시간도 길어졌어. 아직 밥 먹을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준비해놓자. 쫘라락. 다랑어 쌀고기 먹자. 고양이들의 점심 준비 완료. 생선 통조림. 작은 야옹이는 잘 먹네. 그치만 큰 야옹이는 입맛이 없다. 설마! 그러면은 그 여자 시점으로 보던 야옹이는 얘였나봐. 큰 야옹이는 죽고 얘가 커가지고 그때 그 뚱냥이가 됐나보다. 얘는 늙어서 죽었을 것 같다.
늘 있던 당연한 일들이 가끔 소중하게 보일 때가 있어. 갈색이 없는데? 다른 거 먼저 할까? 예술, 음악, 생활까지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이곳은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야.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으로 변했지. 여기서 우리 둘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토론했을까? 커피 향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어? 라벤더. 근데 색이 이제 아 흰색 있다. 이게 이 색으로 바뀌네. 참 쉽죠? 이렇게 쓱쓱 칠하시면 됩니다. 어? 뭐 남았나?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요거? 어? 이게 안... 뭐가 남았지? 갈색은 없는데? 갈색을 칠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갈색이 없습니다. 갈색을 찾아야 되나? 빨간 물감이 부족하니 우선, 아, 갈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빨간색 물. 뭐? 작업실도 가끔 정리해줘야겠다. 어떻게 정리야? 어? 이 비밀번호를 볼 때마다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던 날들이 생각나. 빨간색은 열정을 뜻하는 색상이자 긍정의 상징이다. 어? 쪽지야? 엠버의 낡은 쪽지. 힘내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위하여.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쓴 것 같아. 구했어. 야, 이게 빨간색이었어? 갈색이 아니었던 거야? 눈을 이거 저만 갈색으로 보여요? 내 눈이 이상한가? 완성된 것 같은데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아. 약간의 영감이 더 필요해. 어? 어? 편지 많이 오. 빨간과 갈색 사이의 연인가? 그쵸. 완전 빨간은 아닌 것 같지. 내 눈이 이상한 줄? 누구 편지지? 교수님의 추천장. 이제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참가할 때가 왔어, 잭. 바이 대학교 교수. 어디가 어디로 가는 거지 저거는? 세입자 잭, 이번 달 임대료 600. 최대한 빨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헉. 집세 통지를 받을 때마다 그만큼 세율이 올랐으면 실감한다. 어? 투 잭. 말린 단풍잎. 단풍잎의 빨간과 노랑은 시간이 물드는 것이다. 디얼 잭,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최근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 기회를 얻었어. 기쁘지만 긴장을 풀 순 없지. 나는 뉴욕의 가을 경치가 너무 좋아. 매일이 떠들썩하고 화려한 거리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 따스한 햇빛이 거리를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고 나의 친구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을 선물해. 우리는 같은 가을을 보내고 있을까?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인 영감이 좀 생긴 것 같아. 오, 햇살에 담긴 시간의 발자국.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조금 이렇게?
노란색을 쓰는 건 맞나 본데? 아닌가? 어? 망했어요! 돌려주세요! 어떡하지? 어 됐다! 아 그냥 닫히라는 거 맞나 보다. 카페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사람은 변해가는 거니까. 엠버의 편지는 항상 나에게 영감을 줘. 그녀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 근데 그림 확실히 괜찮은데? 퀄리티 좋은데요? 그녀도 뉴욕에서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았으려나? 감사 편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엠버, 난 그럭저럭 잘 지내. 큰 야옹이는 늙어서 활력이 없지만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거야. 걱정 마. 교수님께서 또 추천서를 보내주셨어. 너는 분명 내가 참가하기를 원하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잘 안 써지네. 좀 더 생각해보고 쓰자. 다시! 사랑하는 멤버,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날씨도 여전히 가끔 보슬비가 내리고 근처의 나뭇잎도 점점 노래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네 단풍잎이 좋은 영감을 줬어. 진심으로 고마워. 여기에 라벤더를 함께 보내자. 촉! 꾹 눌러주고. 내 선물과 글도 그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겨울. 어, 편지 또 많이 옴. 많은 편지가 왔네. EOS 카페 전단. EOS? 아, 아까 그 여자 집, 엠버 집에서 커피 내릴 때 쓰던 그거잖아. 당신이 머무는 곳엔 항상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EOS 카페 곧 기억. 전체 30% 특가 할인. 기회는 지금뿐. 지금 바로 생활용품을 5층에 넣자. 매장 전단지. 어? 엠버인 걸까? 엠버인가? 아 아닌데? 어? 엠버 편지 안 왔어요. 존경하는 잭 안녕하십니까? 기아의 그림에 대한 조회와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성전되어 이번 마스터 전시회에 참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기아의 생활에서 경험했던 가장 인상 깊은 경치를 붓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큰 전시회에 초청받았으니 잘해봐야지. 오랫동안 그녀의 편지를 받지 못했네? 그녀는 요즘 괜찮을까? 오...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 아닐까? 초대 주제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 정말 익숙한 주제다.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났을 것 같아. 쟤 그냥 칙칙 그리면 되나요? 그냥 스케치에 이렇게 하는 거다. 쟤는 평생을 못 잊고 혼자 살았는데 말이야. 노래가 슬퍼. 나도 그림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가장 익숙한 비오는 배경 벌써 완성인가? 잘 모르겠어. 그녀는 여전히 물감 상자를 기억하고 있을까? 1618. 남아있는 물감이 없어. 헉. 나도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 에용? 에용 어디? 어, 뚱냥이 죽었나보다. 안 보여요. 어? 어디가? 저건 설마? 그냥 밖에 나오고 싶었던 거야? 정말 못 말려. 저기로 갔나봐.
엠버? 눈이 더 많이 내리네. 클로즈드. 오늘은 공휴일이네. 잠시 지붕 밑에 있다 가야겠다. 엠버다. 뭐지? 한강은 아니겠죠? 헌강인가?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어.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을까? 누구세요? 이건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치야. 눈으로 바뀜이라면? 야, 연필이 쓱쓱 한다고 눈 내리는 걸로 바뀌어버리냐? 됐어. 빨간 우산도 눈이 그친 건가? 어? 설마 엠버? 그녀의 편지야. 어? 엠버가 보낸 오랜만의 초대장. 기화를 초대하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엠버 개인 전시회 프리뷰. 장소 뉴욕 모던 아트 뮤지엄. 뉴욕까지 가는 거임 이러면? 뉴욕은 정말 먼 곳이야. 전남의 주제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 어? 같은 데 초대된 건가? 어? 아니네? 달라. 여기는 마스터 오브 뭐고. 근데 8월 11일 다 같은데? 같은 곳이 아님. 너의 존재는 항상 좋아하는 일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 시간은 늘 조용히 흘러가고 사람의 발걸음 따위는 기다려주지 않아. 때론 아쉬움들이 추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엠버. 기억 속의 그녀. 잘 그린다. 아름다운 것은 경치가 아닐 수도 있어. 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멤버, 전시회를 하는구나. 너무 축하해. 안타깝게도 그날 일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어. 전시회가 잘 되길 바라. 깨지. 아, 이날. 아, 가야 되는데, 잭 입장에서도 일생일대 기회잖아. 잭이 받은 편지고요. 8월 11일, 전시 기간이 8월 11일 날, 가장 아름다운 경치의 주제로 높은 전시회에서 초대를 받았고, 마스터 전시회 초대장. 엠버가 초대한 전시회도 8월 11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임. 그래도 못 간다고 한 건가 봐. 안 돼, 그러면은 엠버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버린다고.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이 된 건가, 결국? 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미술협회에서 온 편지. 잭 선생님, 화가분들을 추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의 그림들은 매우
모두 매우 훌륭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의 작품인 설경도 다시 전시되어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선생님과의 합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술 옆에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했네. 모든 게 순조로. 모든 게 순조로운데 집은 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집은 좀 부유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민규님 안녕하세요. 많은 걸 했는데 날씨가 좋으니 이따가 햇볕을 좀 쬐야겠다. 집은 그대로야. 오랫동안 그녀의 편지를 받지 못했어. 어, 야옹? 야옹아 방금 또 어디 갔었어? 함께 써줘서 고마워. 시든 꽃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졌어. 언제 한번 집에 다녀와야겠다. 죽은다와 라벤더는 결국 보라색은 그녀의 색깔.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들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 어 이거 엠버 집에 있던 그거잖아. 아 늙었어. 너무 홀싹 늙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위하여. 그렇지 엠버? 헉. 뭐지 근데 뭔가 시원하게 풀린 느낌은 아닌데. 또 없나? 다음 이야기 없나? 이러고 끝? 이러고 끝인가 봐요. 다 했다. 책 누르면 뭐 없나?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아까랑 똑같나 보다. 스토리가 여성향이라고? 나는 잔잔하게 감동적이고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거네요. 똑같네. 뭔가 더 이야기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저도 뭔가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뭐 근데 스토리는 취향이 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요. 잔잔한 감동 영화 한 편. 아, 재밌게 했습니다. 뭔가 근데 제가 원하는 시원한 스토리는 안 나왔네. 뭔가 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살짝 아쉽다. 자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유바 비하인드 더 프레임이라는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이었습니다.